2023 LCK 서머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지은 KT 롤스타 선수분들과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KT 팀의 요청으로 오늘 경기를 출전한 10명 선수 전원이 아닌 주전 5분의 선수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인 선수, 커드 선수, BDD 선수, 에이밍 선수, 리엔즈 선수 모셔봤습니다. 기인 선수, 이번 서머 KT의 기세가 정말 엄청납니다. 정규 시즌 1위가 기인 선수에게는 유독 더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감이 어떠실까요? 이제 정규 시즌 1위를 한 게 이제 되게 좋긴 한데 아직 플레이오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갈 길이 더 남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들 베테랑 선수다 보니까 이번 서머에 KT 롤스터 유독 합이 잘 맞고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이번 서머 느낌 처음부터 좋으셨나요? 이제 사실 스프링 때도 되게 느낌은 좋았는데 처음 시작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이번 서머 때도 초반에 좀 불길한데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시작하면서 계속 단점들이 고쳐져서 지금 1등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다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선수분들이 또 노력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기다리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플레이오프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은지 예상 한번 해주세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좀 위에서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그냥 아래 팀들 열심히 잘 싸우시길 바라고 저희는 위에서 네, 재밌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겠다 각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즈 선수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로 장식하셨습니다.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경기도 너무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서머에 특히 커즈 선수의 활약이 진짜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잡으신 비에고, 뭔가 커즈 선수가 비에고만 잡으면 더욱더 완벽한 정글링이 완성이 되는 느낌이었는데요. 비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즈 선수? 비에고만 하면은 갑자기 피지컬도 더 잘 되는 거 좋아지고 해서 저한테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요. 와, 소울메이트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비에고를 어떻게 기용하실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꼭 좋은 성적 내서 우승하고 싶어요. 와, 우승이 목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BDD 선수 이번 서머 정말 분위기 좋아 보였습니다. 팀원들과의 호흡 어땠나요? 시즌 지날수록 다 같이 뭔가 뭐 믿음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서 뭐 끝에 정말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계속 잘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세트에 이제 CL 선수들이 나와서 또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어떠셨나요? 막 준비 기간이 막 길진 않았을 것 같아서 긴장했을 것 같은데 잘하는 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CL 선수들까지 좋은 경기를 펼쳐줬고요. 라스칼 선수가요, 또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는데 라스칼 선수께 한마디 해주시죠. 광영이 어제 막 계속 연락하면서 싹싹 빌었는데 해줬다. 라스칼 선수가 아까는 조금 쿨한 척 하셨는데 아니었나 봐요, 실제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BDD 선수의 플레이오프에 대한 각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 잘 맞아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끝에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이밍 선수 정규 시즌 1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서머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이제 처음 정규 시즌 1등 해봐서 네, 감격스럽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그러면 가장 우리랑 맞붙었을 때 조금 이 팀은 경계된다 하는 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너무 잘해서 딱히 경계되는 팀은 없이 저희 플레이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되는 팀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우리랑 맞붙을 팀들께 선전포고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제 딱 봐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화끈한 선전포고까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리엔즈 선수, 마지막 경기까지 2-0 승리로 장식한 기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17승 1패로 마무리했는데 제가 시즌 초에 젠지한테 지고 나서 17승 1패로 마무리하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돼서 좀 기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친구들도 오늘 너무 잘해줘서 되게 좋은 마무리로 경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약속을 또 지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스프링 플레이오프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는 또 남다른 각오로 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플레이오프 임하실 건지 리엔즈 선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정규리그 1등에 물론 의미가 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초기화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도전자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도전자의 마음 더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장인 리엔즈 선수가 서머의 KT를 계속해서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스프링 때 아쉽게 결승전에 밟지 못했는데 이번 여름에는 다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KT 롤스타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